올해 가장 핫하다고도 봐도 뭐 손색이 없을 표현인데 아이오닉 5 시승 행사가 있었어요. 이혜라 기자가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 제가 운전을 한 지 한 12년 정도가 돼서 이렇게 되면 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짐작이 될 것 같아서 우려되지만 걱정을 하실까 봐 네. 제가 시승을 갔다 왔다고 하니까 네네. 한 12년 정도 됐는데 워낙 차를 좋아해서 지금 네. 제가 자진해서 갔다 왔습니다. 저도 차를 좀 네. 구매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귀 기울이시고 한번 들어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개인 방송? 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아무래도 더 모아진 것이 네. 현대차의 첫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죠. 우리 뉴스 시간에도 굉장히 네.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이 GMP가 처음으로 적용이 된 차량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컸었거든요. 네. 이게 아이오닉 이름을 살펴보면 전기적인 힘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온 그리고 현대차의 독창성을 뜻하는 유니크라는 이 두 단어를 조합해서 만든 네. 차입니다. 네. 아,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이에요. CUV 차량이라고 해서 SUV랑 비슷한 형태인데 승용차 차체에 제작이 된 거고 SUV보다는 크기는 작고 연비가 높은 차량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용량 따라서 롱레인지, 스탠다드 모델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 롱레인지는 또 익스클루시브라고 해서 기본 트림 그리고 프레스티지 해서 상위 트림으로 나뉩니다. 지난 19일에 본 계약을 시작이 됐는데 인기를 이미 사전 계약 때부터 좀 알 수 있었던 것이 사전 계약 첫날에 국내 완성차, 전기차 모델 통틀어서 역대 최다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23,760대가 계약이 됐는데 네. 이것이 19년에 6세대 더 뉴 그랜저 이 부분 변경 모델 이후에 처음 나오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예, 또 사전 계약 대수가 올해 연간 판매 목표치를 이미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네. 19일 기준으로 이 출시 전까지 누적된 사전 계약 수가 4만 대를 이미 넘었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이 인기를 좀 실감할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우린 이런 이야기보다는 네. 실제로 타봤더니 어떠냐가 더 궁금합니다. 네, 네. 이 부분 좀 실질적인 부분을 그렇죠. 좀 살펴드리려고 네.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좀 보시면 이해가 좋아요. 더 빠르실 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타보기 전부터 이제 느껴진 것이 아 이걸 타면 굉장히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외관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외관부터 조금 매혹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타고 나갔는데 일부러 창문도 열고 좀 바람도 굳이 덥지는 않았지만 바람도 좀 쐬면서 그렇게 주행을 한 기억이 납니다. 일단 지금 외관을 네. 보시면 굉장히 픽셀 디자인 예쁘게 나오는 걸 보는데 이게 앞에서 봤을 때보다는 지금 보이시는 측면 쪽에 그런 압도감이 더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차 앞바퀴와 뒷바퀴 중심을 이은 거리를 휠베이스라고 하는데 네네. 이 휠베이스가 바로 내부 공간이라든지 승차감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길면 길수록 더 좋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대형 SUV 팰리세이드보다 더 긴 그런 휠베이스를 자랑을 해서 실제로도 3m 공간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줬고요. 네. 일단 지금 내부도 보시는데 이 디스플레이 지금 보시면 두 개 정도로 약간 태블릿 PC를 두 개 정도 좀 합쳐놓은 듯한 네, 그런 네. 단순하지만 아주 좋은 지금 보시는 게 이게 콘솔 박스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유자재로 뒤로 넘어가서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일부러 실험을 해봤어요. 이렇게 조수석으로 넘어갈 때 왜 우리 주차하면 맞아요. 좀 힘들 때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왼쪽으로 내리기 힘들 때. 왜 담을 넘듯이 맞습니다. 그럴 때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네. 있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제가 어떤 코넥트를 끼우죠. 이게 뭐냐면 보시면 220V를 꽂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해보려고 저 전자기기 고데기를 가져가는 헤어 제품을 네. 가동을 해보려고 했는데 전원이 네. 잘 켜지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적용이 되는 것이고 내부에도 220V 이 V2L 적용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또 옵션이고요. 그 외부에 네. 아까 적용되는 코넥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안 내부에도 굉장히 깔끔한 그런 느낌. 지금 또 보시는 게 디지털 사이드 미러라고 해서 이거는 옵션인데요. 지금 보시면 사이드 미러가 다르죠. 저게 카메라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안에 있군요. 네, 안에서 이제 화면을 양쪽에서, 그러니까 안에서 보면은 이 화면이 네 개 정도로 보여요. 네. 앞에 이제 계기반 부분,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보이는 부분이랑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좀 걱정을 했죠. 왜냐하면 네. 기존에 보던 사이드 미러가 아니니까, 아이고 좀 불안한 느낌, 불안한데 네. 이렇게 느꼈었었는데. 네. 생각보다 적응이 좀 빨리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지나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밖에 사이드미러 위치를 보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화면판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그리고 그러니까 화면이 굉장히 또 와이드해가지고 네네, 맞아요. 사각지대에 걱정 없을 것 같은데요? 걱정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네. 조금 우려되는 거는 네. 아무래도 기존 사이드미러에 적응이 많이 돼 있는
분들이 많을 때이다 보니까 뭐 속도감이라든지 좀 거리감 같은 부분에는 조금 적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들기도 그래요?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바뀌어진 부분이 칼럼 시프트라고 해서요. 네. 그 기어 변속하는 부분이 네.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핸들 옆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게 제가 화면이 잠깐 지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네. 그 부분이 뭐냐면 아마 벤츠 차량을 모시는 분들은 조금 익숙하실 수도 네. 있어요. 이게 보면 뭐 앞으로 가게 되면은 N, 앞으로 가게 되면 D를 하면 되고 또 중립을 하면 N, 그리고 네. 뒤로 하면 R로 할 수 네. 있는 그러니까 방향 지시등이 왼쪽에 있고요. 또 오른쪽에 그 이제 저희가 와이퍼 할 수 있는 부분 이제 그 밑에 달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사실 걱정을 했어요. 저도 안 써본 것이다 네네. 보니까 또 현대차에서도 처음 적용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앞으로 가면 뒤로 하면 되고 뒤로 하면 뭐 R로 하면 되고 네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핸들의 위치에 따라서 좀 이 NDR이 안 보이는 때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충전센터예요. 제가 도심 위주로 좀 주행을 했어요. 네. 원래는 남양주까지 한 80km 달릴 수 있는 구간도 있었는데 네. 저는 아무래도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면 뭐 도심에서 움직이다 그렇죠. 보니까 한 가까운 30, 40km 정도만 움직였는데 지금 이 충전도 여기서 이번에 아이오닉 5 출시하면서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또 강점으로 내세웠거든요. 현대 전용 충전소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고속 충전이 가능한.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런 픽셀 부분도 함께 나오는 것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또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는데 일단 롱레인지 제가 탑승을 했던 롱레인지 기준으로 해서 가격은 익스클루시브가 5천만 원대 초반이고요. 프레스티지 모델이 5천만 원대 중반인데 전기차에 적용이 되고 있는 개별 소비세 혜택과 또 구매 보조금, 요거는 지자체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3,780만 원, 그리고 프레스티지는 4,255만 원에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나타라든지 산타페 풀옵션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서 네. 아마 뭐 고민은 많이 되시겠지만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또 전기차가 가져다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얼리 네, 어댑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렇죠. 네, 또 차를 사면서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권혜코님이 차 구매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서 네. 아, 나 저거 사야 되겠다. 글쎄, 뭐였어요? 저보다는 우리 보통 이제 부부들은 네. 선택이 남자보다는 아내 쪽에 보통 네. 가잖아요. 근데 저 아까 그 연습해보신 고데기 네. 보통 차박 들어보셨죠? 맞아요. 숙박할 수 있는 그 캠핑할 때. 근데 거기는 여성들이 아름다워지기는 어려운 공간이거든요. 하룻밤 자고 났을 네, 때. 네. 근데 거기서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예. 네. 아내를 위한. 네, 충분히. 그러니까 네. 차 자체가 또 전력 공급원이 된다라는 그러니까요. 것부터가 획기적이니까 뭐 요새 좀 말씀하셨던 차박 같은 것들도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맞아요. 잘 이용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현대차가 이제 올해 전기차 원년 네. 선포를 했는데 향후 전기차들 좀 출시 일정이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공장들이 약간 좀 생산 중단이 있었잖아요. 네, 네, 네. 좀 그런 건 궁금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미 현대차가 올해를 전기차 성장의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고 또 충전 인프라 확대한다라든지 배터리 성능 부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우선 올해 4종의 전기차 모델을 출시를 합니다. 그룹 전체로 봤을 때 아이오닉 5 이미 출시가 됐고요. 기아 CV, 제네시스 JW와 제네시스 EG80이 새로 출시된 모델이고요. 내년에 또 아이오닉 6, 이 세단형이 출시될 것으로 보여서 동시에 프리미엄 세단형 전기차를 발표하니까 대중화 전략과 고급화 전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고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보자면 글로벌 차 업계에서 친환경차로 전환이 돼가는 시점인데 전기차에 관한 인프라 확보라든지 생산 능력 이런 것이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요소가 되겠죠. 그런데 발표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라인업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양산 경험 그리고 주요 판매 거점에서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네, 자 오늘 현장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